네,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방구석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오미크론 전파력이 상당합니다. 오미크론, 델타 바이러스, 델타 크론까지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요. 저희 유튜브 팀도 만남을 조금 줄이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요. 방구석 찐템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씨 강조교가 소장한 30, 40대 기초 뷰티 찐템 소개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강조교의 방구석 찐템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고고고! 했나? 이렇게 찍으니까 뭐 뷰티 유튜버 같네요. 저도 특별한 건 없는데 저는 이렇게 홍조가 굉장히 심한 피부예요. 그래서 진정에 조금 돈을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SK2 피테라 에센스 얘를 제가 코스코에서 한 190불 정도에 주고 산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요. 홍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찬바람 많이 센 날, 막 이런 날은 이렇게 넓은 화장솜 있잖아요. 여기다가 좀 적셔가지고 이렇게 얹어주면은 좀 이렇게 홍조가 좀 가라앉고 이제 조금 건강한 피부로 보이는 것 같아서 얘는 재구매템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주 전에 최정은 씨 유튜브를 봤어요. 봤는데 요거 노니 앰플 이걸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서치를 했는데 다행히 아마존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는데 요즘 K뷰티가 막 유명해지면서 아마존에 웬만한 한국 화장품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좋죠. 가격은 조금 더 비싼데 그래도. 그래서 이게 셀리맥스라는 앰플인데 뭐 아직 요만큼밖에 안 써봤지만 그래도 수분감이며 진정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을 주고 싶을 때는 유명템이죠. 윤조. 얘는 제가 진짜 돈이 없던 20대 시절부터 얘는 사서 발랐어요. 얘가 쓸 때는 모르는데 안 쓰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영양을 좀 듬뿍 주고 싶으신 분들은 얘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얘를 사러 갔다가 영업을 당하는데 이게 장음생 에센스. 좋아요. 좋은데 왠지 이 돈을 주면 더 좋은 거를 살수 있지 않을까? 더 좋은 거를 왠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렇게 콤보가 좋아서 저는 지금 잘 쓰고는 있는데 글쎄요, 재구매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한 통을 마저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킨은 뭐 여기 뉴욕 사시는 분들은 이 제품 많이 쓰실 거예요. 이거 키에 울트라 페이셜 토너인데 이게 한 17불 정도 하거든요. 근데 놀드스트롬이나 뭐 블루밍데일에서 세일할 땐더 싸요. 그래서 용량 대비, 가격 대비, 뭐 순한 거 대비 얘만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얘를 거의 뭐한 10년째 뭐 몇백 통 쓰고 있죠, 진짜. 얘는 진짜 안 바꾸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요 앰플도 있긴 한데 요 랑콤 제네피크죠. 근데 여기 미국에서는 랑콤 제품을 세일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메이시스에서 구입을 했던 건데 얘는 이 한파 속 저의 피부를 지켜주지 못해요. 수분감이나 영양감이 조금 저한테는 조금 딸리는 것 같아서 얘는 이제 봄에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한국에서 난리 났다면서요? 가히 멀티밤인데 저는 이번에 LA 여행을 갔을 때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미국은 한국처럼 보일러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자동차 히터처럼 막 이렇게 더 뜨거운 바람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엄청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수시로 눈 밑에, 그리고 이렇게 팔자주름 있는데, 이렇게 쓱쓱 발라줍니다. 발라가지고,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건조함을 좀 막아주니까, 요즘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추천하고 싶은 템은 얘예요. 얘. 이렇게?
이렇게 하나? 요건데, 요걸 제가 세포라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이게 속눈썹 영양제예요. 리뷰가 하도 좋아서 구입을 해봤는데, 그란데 래쉬 MD라고 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정말 속눈썹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 써봤는데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한번 발라줄 생각입니다. 그냥 샤워하시고 나서 이렇게 눈에다가 이렇게 한 번씩 바르고 자면 돼요. 뭐 안과 테스트도 다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저는 일단 효과가 너무 좋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크림은 이 콤보를 오래 썼어요. 울트라 페이셜 크림에다가 이 미드나잇 리커버리 오일을 섞어가지고 바르는데 저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이 콤보도 한 10년 이상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크림은 요거는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입을 한 것 같아요. 올리브영 미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뭐 순하고 발림감도 좋고 촉촉하고 그래서 얘도 저는 재구매를 하지 않을까 지금 거의 다 썼거든요. 그래서 얘도 재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 화장대에 요거 뭐죠? 에센셜 오일이라 그러죠? 요거 도테라 제품. 얘가 좋더라고요. 이게 뭐 먹어도 되는 오일이래요. 이 뭐 레몬 같은 경우는 이 한 병에 뭐 레몬 몇백 개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천연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 막히거나 뭐 머리가 조금 아프다 하면은 이제 페퍼민트랑 라벤더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뒷목이랑 이런 데 좀 스트레칭 해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림프 마사지 할 때 이럴 때 쓰고 또 조금 너무 찝찝해 뭔가가 샤워도 해도 찝찝하고 다 찝찝해 막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바디로션에다가 이제 레몬 요거 좀 똑똑똑 떨어뜨려갖고 좀 발라주고 좀 리프레쉬 하고 싶을 때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요것도 아마존에서 이게 뭐 그죠? 인트로듀스 킷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세 개를 팔아요. 그래서 요거를 써보고 있는데 온가드도 있고 뭐 좋은 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 쓰고 나서 좀 큰 세트를 구입을 해서 써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얘는 제가 이번에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게 빗인데 더 메이슨 피어슨이라고 하는 헤어 브러쉬예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돼지 털로 만들어졌대거든요. 근데 우리 왜 막 머리 엉키고 그럴 때 이렇게 막 섹션 잡아서 빗잖아요.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 근데 얘는 그냥 막 빗어도 안 아파. 그냥 막 잘 빗겨. 그래서 너무 요즘에 뭐지? 이렇게 빗을 때마다 감탄하면서 쓰고 있는 빗입니다. 이게 관리를 잘하면 엄마가 뭐 딸한테 물려주고 뭐 이럴 수 있는 빗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뭐 선물 받으실 일이 있으면 그냥 나 이거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셔서 선물 받으실 이게 왜냐면 내 돈 주고 사기엔 조금 아까워요. 가격이. 그래서 선물 받으실 일이 있으시면 하나 장만해 두시면 진짜 잘 쓰실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신기해. 나는 쓰면서 너무 신기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원래 코덕이었어요. 그래서 막 한 달에 몇 달러씩 내고 막 뷰티 제품 섭스크라이브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코시국이 터지면서 지금 이제 다 청산을 하고 색조는 뭐 팔레트 몇 개만 남겨두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크림 바르고 이거 쿠션 킬커버 쿠션 이거 바르고 그냥 마스카라 정도만 하는데 이런 쿠션도 그냥 아마존에서 구하기 쉬우니까 쓰지 뭐 막 옛날처럼 막 유튜브 이것저것 찾아보고 막 그러진 않아요. 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뭐 요런 거? 니베아 립밤? 요런 거는 거의 뭐 제 교복 주머니 찐템이었죠. 고등학생 때부터 썼던 건데 은근 이 컬러가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존에서 대량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데 얘도 정말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럴 아이템입니다. 저는 뭐 워낙에 뭐 다들 아시는 제품이라서 뭐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뉴욕 이씨님 나와주세요.
이씨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화장대 아이템들을 좀 공개를 할 텐데, 화장대가 제가 지금 그 3면이 거울로 돼 있어서 화장대를 보여드리지를 못하겠어요. 저의 지저분한 방이 낱낱이 공개가 될까봐. 그래서 이렇게 옆에 사이드에다 테이블을 만들어서 제 아이템들을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 쓰는 게 별로 없어요. 쓰는 게 별로 없는데, 자, 하나하나 차근히. 아, 이거를 제가, 가격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일단 저는 쓰는 게 별로 없습니다. 기초 화장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성격이 아니라, 일단 제가 쓰고 있는 거를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면, 저는 주로 이렇게 셋업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셋업을 많이 쓰는 편인데, 일단 이거는 쉽게 세포라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들을 좀 먼저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이렇게 Ordinary라는 제품이, 네, 이 제품을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거는 AHA 30%, 뭐 BHA 2% 필링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명 빨간 세럼이라고도 유명한데, 이렇게 빨갛죠? 그래서 빨갛게 돼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려서 좀 끈적끈적한 점액인데, 요거를 이제 얼굴에 이렇게 발라주고 좀 두면은 마르거든요? 그 상태에서 나중에 물로 씻어내 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데, 요게 조금 따가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만 해서 얼굴에 뭐 묵은 각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벗겨주는 필링 솔루션 요거를 쓰고 있고요. 이게 올드너리 제품이 다 가격이 싸요. 뭐 10불 안쪽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비타민 F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 잘 이거 모르고 쓰거든요. 얼굴에 좋다, 뭐 기미 주근깨 좋다라고 해서 요 제품도 사용했는데, 가격이 진짜 저렴하거든요. 10불이 안 됐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다지 효과는 보진 못했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요것들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기미 주근깨 뭐 이런 잡티들 보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것도 사실 제가 뭔지 모르는데 좋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샀어요. 요것도 역시 올드너리 제품이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T존이랑 요런 부분에만 살짝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 뭘 하는 제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안 쓰는 것보다 좋다고 해서 누가 좋다고 추천을 해줘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미 주근깨가 정말 이제 40대가 되니까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추천을 받았어요. 요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가격이 상당히 150불 좀 호가하는 그런 거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굉장히 뭐 좋다고, 효과도 아주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요것도 사실 그렇게 효과를 못 봤어요. 효과를 이렇게 못 봤고, 정말 좋으면은 150불이건 200불이건 정기적으로 사서 발라야지 라고 했는데,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해서 한 통만 사서 쓰고 안 쓰고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것도 뭐 기미 주근깨라든지 얼굴 그런 어니븐한 톤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효과를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추천을 받아서 하나 샀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미국에 계신 미씨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그런 쿠폰 사이트에서 추천을 받은 건데, 요거를 마침 다 써가고 있을 때 요게 좋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비슷한 세럼인데, 그래서 요걸 샀어요. 요게 한 40불 좀 안 됐던 것 같고, 뭐 타겟에서 받은 쿠폰 해가지고 20몇 불 주고 샀던 것 같아요. 다크 스팟 코렉터라고 되어 있고, 뭐 얼굴 좀 밝게 해주고, 그쵸, 기미 주근깨 요런 것들 없애주는 거, 화이트닝 효과가 있는 것, 요거를 쓰고 있는데, 요거를 쓰면은 뭐 화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느낌은 없고, 그냥 이런데 기미나 주근깨가 좀 심한 부분, 요 부분을 좀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기초 제품이 별로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 요거 돌아가면서 쓰고, 정말 이제 얼굴이 너무 건조할 때, 낮에는 요거 메디큐브 제품인데, 제로 모공 크림이라고, 요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없죠? 없어요.
이것도 정말 생각날 때마다 바르고 있어서, 네, 생각날 때마다 바르고 있고, 밤에는 그래도 조금 좋은 것 좀 발라볼까 싶어가지고 엘리자베스 아덴의 밀레니엄 나이트 리뉴얼 크림이라고 돼 있네요. 밤 크림. 그래서 이거를 밤에 살짝 바르고 있는데, 이것도 뭐 다 썼어요 거의. 이것도 생각날 때마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이게 기초 제품이 다예요 저는.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얼굴이 건조해서 각질이 많이 있다, 뭐 피부결 정돈을 해줘야 된다 그럴 때는 뭐 여러분 많이 쓰시는 거예요. 위치 하젤 요 페이스 토너 요거를 쓰고 있고, 요것도 다 썼어요. 저는 사실 기초 제품을 그렇게 남들처럼 열심히 쓰진 않습니다. 네, 요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클렌징 제품을 제가, 클렌징 제품도 저도 그렇게 썩 잘 쓰는 편은 아닌데, 일단 요거 아이 리무버 두 개. 요거는 오일 베이스드로 된 거, 그 워터프루프 제품도 잘 지워주는 오일 베이스드 아이 리무버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일 프리 제품이에요. 왜 두 개를 가지고 있냐면, 제가 속눈썹 연장을 주기적으로 하는 편인데, 속눈썹 연장을 하면 오일 프리 제품을 쓰셔야 돼요. 오일 베이스드 프로덕트를 쓰면은 속눈썹이 빨리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위해서 이 오일 프리 제품, 속눈썹을 붙였을 때는 오일 프리 제품을 쓰고, 또 평소에는 제가 쌍꺼풀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워터프루프 제품을 쓰거든요. 아이라인이라든지 마스카라는. 그래서 그때는 요 워터프루프까지 싹 지워주는 제품, 요게 굉장히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화장이 지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우는 걸 정말 저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 샀던 거, 한국에서 누가 보내준 것 같아요. 요렇게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거즈 타입인데 손가락을 넣어서 물을 살짝 묻혀서 이렇게 비벼주면 거품이 조금 조금 나면서 이제 메이크업을 지워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거를 쓰고 있고요. 요것도 다 썼어요. 얼마 없어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유튜브를 찍거나 행사를 가거나 짙은 화장을 했을 때는 좀 여러 번 세안을 하는 편인데, 오드리 앤영 시카 바이옴 클렌징 밤? 클렌징 밤이에요. 클렌징 밤인데, 요것도 거의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이렇게 제형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밤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문질문질문질 해주면은 여기 약간 오일 타입으로 변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메이크업을 싹 지워줄 수 있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뭐 폼 클렌징 같은 경우는 그냥 브랜드 아니어도 TJ Maxx나 마샬 같은 데 가면은 한국 제품 399에 많이 팔거든요. 그런 거 다량으로 많이 사서 폼 클렌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 기초 제품은 이 정도까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머리 탈색 염색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사실 이 탈색 염색을 오래가게 하기 위해서는 샴푸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좀 처음에 탈색을 하고 색을 입혔을 때 오래 가게 하고 싶을 때는 요 드라이 샴푸를 씁니다. 드라이 샴푸를 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헤어 에센스, 요거를 동백꽃 에센스인데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냥 기초적으로 화장대에 앉으면 요런 것들 좀 돌아가면서 쓰고요. 저는 사실 기초 제품보다 색조 제품들, 메이크업 제품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 메이크업 제품들을 좀 탈탈 털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뭐 요런 팔레트도 있고, 뭐 요런 팔레트도 있고, 뭐 요런 스펀지도 쓰고, 그다음에 뭐 이런 아주 좋은 브러쉬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제 화장대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제 강주교와 저의 방구석 찐템을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유익한 정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여러분의 뷰티 찐템이 있다면 댓글란으로 함께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기, 코로나 조심하세요. 안녕! 안녕!